5월달 내 도지용과 양이 그렇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럼 요건 한 마리 25,000원. 네. 네. 사실 제가 이 가지 전혀 안 먹는 것 같아요. 아, 최고급 도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야, 나온다. 아, 괜찮잖아. 20마리에 3만원씩 판매하는 거야. 20마리에 3만원. 정말 잘해. 주문진 하이입니다. 지금 방파제입니다. 예, 네, 경매장이에요. 주문진 마시장 경매장입니다. 100% 자연산만 파는 주문진 어민수산시장입니다. 자, 어민수산시장 들어가서 시세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 개가 굉장히 실한데, 요거는 이제 5마리에 15만원. 네네. 네. 개는 항상 들어보고 여기를 만져보시고 사세요. 예, 예, 예. 예, 여기를.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진한 애들이 좋은 거죠. 예, 예. 그리고 요 친구가 살 보세요. 그죠? 요, 요 부분이. 네네. 요걸 좀 살펴보실 것 같습니다. 살이 꽉 찼네.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찾아오시면은 네, 좋은 요, 걸로 해서 요거 5마리에 15만원, 요거는 8마리에 10만원, 요거는 12마리에 5만원. 예, 네. 요거 이제 선어죠. 네네. 네. 살아 있는 것도 있어요. 예, 살았다고 예. 다 살 만한 게 아니니까.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살아 있어도 가슴살이 덜하기 얘는. 예, 예. 여기 살이 좀 덜하다고 보시면 돼.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싸게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거고, 다리살은 아직. 네, 그거는 저 가격 어떻게 맞춰 주세요? 3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부모에게 하면 5만원. 부부들에게 5만원. 네. 예. 금방 드셔도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동명호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많이 파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얘가 2만원, 3만원. 정상시보다 조금 싸요. 예, 그러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래요. 가격이. 3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건 5만원, 그죠? 이건 좀 사이즈가 크네. 그러니까 10만원 받으시네. 이거 직접 하시죠, 여긴요? 예. 저쪽에는 장인들만 하시고. 여기는 또 선주분들이 하시고 전체적으로 예 아주 굉장히 좋은 물건들이 많네요. 그래도 가격대를 다 표시해 놓으셨어요. 사장님께서 우리 선주님께서 요거는 7만원, 요거는 5만원, 예 절단 4만원. 요거 몇 킬로 나갈까 저게? 11킬로. 예. 8만원. 아, 전체가? 8만원. 아, 요거는, 요거는? 안에 연하체. 예, 예, 맞습니다. 한 40kg 되는 것도 있지. 여기 지금 아,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18만원이고, 예, 요거는 8만원이고, 요거는 55,000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저, 요 정도 되면은 그 일반인들이 그냥 구매하기가 좀 쉽지 않겠네요. 전복. 전복. 서보라. 이건 하나 얼마씩 받아요? 3, 4, 5. 자연산 번개는? 만원, 2만원. 예, 만원하고 저 2만원입니다. 요게 기름가자미죠? 네. 요건 얼마씩 합니까? 한 시간. 올리? 다 만원인데, 열기만 2만원. 아, 요네. 열기만 2만원하고, 이면수가? 만원. 예. 일단 7만원입니다. 아, 요거 다 있네요, 그죠? 네, 예. 다 있군요. 야, 하루 종일 손님 대하니까, 말씀하시고 올라가니까 그냥 써붙이 않네. 네, 요거는 네. 목장 5만원인데, 뭐 들었나 보다, 구성원이. 예. 멍게. 예, 멍게, 밀복. 네, 밀복. 예. 아, 그렇습니다. 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초록초록합니다. 키로에. 이거는 큰 사이즈지만, 사이즈가 1kg 넘는 것들만 15에서 20 정도. 15에서 20. 아, 밀복. 이것도 10만원. 아, 이건 좀 사이즈 큽니다. 키로가 2만원씩이라 키로대로 가는 거죠. 예. 도삼시 얼마 갑니까? 3만원. 예. 돌소라, 예. 네, 경복소라. 경복소라. 이건 이렇게 해서 또 가격 봤습니까? 네, 이것도 2만원. 예. 이거는요? 이것도 2만원이에요. 2만원. 요거는, 저, 보건대 밀복이죠? 네, 7만원. 아, 요것도 의정이 여러 가지 있네요. 저것도 10만원이고, 요건 10만원. 밀복은 이제 슬슬 끝나가고. 예, 예. 아, 그렇습니까? 요거 이 시간에 맞아요? 예, 이렇게 기다리면 됩니다. 조금 15만원. 15만원. 요거도 한 18개 정도? 키로에서 조금 빠지겠네요. 조금 빠지겠지, 그죠? 예. 키로나, 한국 말로 400g 정도. 아니,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 자리 한번 먹어봐야겠어. 아니, 뭐. 선장님도 잡초 보셨나? 예, 먹어, 그러게. 저는 해맛을 잘 모릅니다. 100개 모다. 예, 실천하고.
이건 저 수율이 얼마나 어느 정도 될까? 개마다 달라요. 아, 대략 그냥. 네. 그러니까 평균만 말씀드리면 다리 한 80% 이상. 80%? 예. 좀 뭐 충분하겠네, 그지? 네. 이 사이즈는. 그럼요. 예, 그리고 요런 거는 저 라면이나 요런 거 먹는 게 안 낫습니까? 그냥 이거 게장탕 같으신. 게장탕 그거. 요거, 예. 요거는 20마리에 3만원. 10만원 이거. 2만원씩 빼드려요. 네. 예. 2만원씩 5만원. 네. 3만원. 3만원. 3만원도 빨개요. 예, 그러네요. 보존것도 있고. 근데 야, 아, 이거 너무 너무 좋네. 갓 잡은 홍게를 직접 선별하여 살 좋은 게를 판매합니다. 장군이네. 아주 간판 멋있게 쌓습니다. 바닥에. 뭔가 많이 다르죠. 근데 얘는 사이즈 크지? 얘는 더 큰 것도 있어요. 아니, 얘들과 원래 얘들은 사이즈가 이게 큽니까? 아니, 작은 것도 있고 사이즈가 똑같아요. 아, 이거 아주 멋있게 보입니다. 여기 대표. 이게 꽉 찼어요, 이거. 아, 먹기가. 아니, 여기 보십시오. 이거 아니 뒤에 살빵. 아. 어떻게 전 잘 모르는데 다리 연결 부분. 요건 지금 얼마씩 해요? 요런 거는 뭐 10만원에 6마리. 6마리. 6마리, 7마리. 여러분들의 돌참치. 전복치. 전복치. 돌참치. 그래서, 아, 여기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요게 건 해용입니까? 볶게. 복살이 꽉 차게 되면 안에서 기름을 만들어 기름을 들고 나왔는데 이렇게 하다 아 탈피? 탈피게네 그죠? 하나 먹어볼래요? 아니 뭐 아니 제가 이쪽 네, 다리 삶아 이렇게 하면 예. 떡과 돼요 이야 껍질째로 다 먹어요 드셔봐요 자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예 예. 다리 껍질이라 달라서 맛있어요 고소합니다 네. 이거는 살아있는 건 안 짜요 예예 예. 저도 근데 다리 없는 거 이렇게 싸고 이렇게 사는 거 예, 그래, 맞습니다. 이거 한 대야라고 여기 드러나는 거 다야? 네, 진짜 저렴하다. 진짜 싸요. 해. 이거 사장님께서 직접 하나 다리 해가지고, 네. 주면 장이 너무 맛있어요. 장이 많아. 요건 저 어떻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반에는 한 마리 2만원. 한 마리 2만원씩? 일강호죠? 네, 일강호입니다. 상인입니다. 다, 전부 다. 가격표를 다 해놓으셨어요, 이게. 자, 그리고 여기는 동해호입니다. 구문진 어민수산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문진항 수산물 통물시장 장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잘보이네요. 어우, 파치는요? 파치는 한 마리 15,000원요. 갑오징어는요? 갑오징어 한 마리 2만원. 아? 얘는 한 바구니 얼마야? 5만원, 3만원. 5만원이고, 요 3만원이고요. 네. 요, 갑오징어는 요 똑같습니까, 가격이? 큰 거는 3만원, 작은 거는 2만원. 아, 큰 거는 3만원. 요거 3만원짜리, 네. 그죠? 요건 2만원짜리. 근데 저 이모 지금 언제나. 5월 한 초쯤에? 예. 네. 혹시 나가겠죠? 아, 제가 5월달쯤 이거 어디 보러 올라 그러죠? 아, 예, 예, 오세요, 그때. 여기 원래 빡빡해 가지고. 원래 주문진 시장이 친절하다고 소문났어. 네, 맞아요. 자, 오늘 어떻게 시세 어떻습니까, 강어? 나요? 예. 5만원. 5만원. 몇 킬로 나갑니까? 2kg 300, 400년. 아, 예. 좀 세 마리는? 요런 거는 5kg짜리는 12만원. 5kg짜리 12만원? 5kg짜리 10만원. 아. 같이 요런 거는 한 마리 2만원짜리고, 야동이. 예, 한 마리 2만원. 요거는 3만원짜리 25,000원까지 해드려요. 같이는? 예. 자, 그리고 성대는 얼마예요? 요런 거는 키로에. 예. 한 2만원 밑에요. 한 마리 요런 거는 5만원. 한 마리에 5만원. 아, 주로 이제 마리로 하네, 그죠? 예, 예. 언제쯤 나와? 아, 4월 말까지. 그럼 오징어 전혀 구경 못 하겠네. 대신 예 먹어야 되겠네. 자, 여기가 하러 선인회입니다. 여기는 새우가 30마리에 만 원이네요, 흰달 새우가. 사실 골뱅이는 얼마씩 해? 2만 원. 아. 10마리 5만 원짜리. 10마리 5만 원. 똑같습니까? 그럼 요거는? 키로에 따라 가격 틀려서 10마리 5만 원짜리가 있고. 앞에 거는 10마리 5만 원. 예, 10마리 5만 원짜리가 있고, 6만 원, 7만 원짜리가 있고. 아, 요 씨앗은 그거지, 그죠? 예, 이거는 4마리가 5만 원, 요거는 5마리. 한치가 한 2만 원 선. 가보지만 3만 원 선입니다. 자, 뽑아. 키로에 2만 원씩 하면 되나? 만 원, 2만 원, 뭐, 나눠. 어느 게 2만 원이야? 요게 만 원, 2만 원. 아, 자연산은 백골백이죠, 그죠? 요거 만 원, 요거는 2만 원. 네. 자연산 번개만 좀 물어볼까요? 사장님, 네. 얼마입니까? 요거는 3마리 만 원입니다. 아, 3마리 만 원이요? 요거 바구니요?
30kg야. 이건 5만원짜리. 이건 사람들도 좋아하죠. 예예. 이건 우리 와서 충분하죠. 세금이 나. 배터리는 어떻게? 3만원에 5천원. 5만원에 8천원. 5만원에 8천원. 아, 그렇게 키로가 아니니까 저렴하네. 서울에서는 보통 키로당 받다 쓰겠어요. 예. 네, 그럼 친절하시고. 또 혜진입니다. 54분이에요, 여러분들. 예, 노란 참가점이죠. 네. 제가 노란 걸 봐야 돼. 예, 예, 노란 거. 예, 참가점 이거 맛있다고. 예, 예, 보세요. 노란색 그랬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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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킬로당 얼마? 요거 킬로당 2만 5천 원. 자, 요거는? 예, 도삽질 말입니다. 예. 4만 요거 돌삼치라고. 돌삼치라고 놀래미인데. 놀래미. 예, 요런 거는 자연산 놀래미. 예, 예. 그 사람은 놀래미 맞네. 큰 놈이 돌삼치. 예, 돌삼치 놀래미. 돌삼치 얼마 갑니까? 작은 거는 뭐, 작은 거는 3만원. 예. 한 마리 만원. 예. 그런 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제가 요 혜진네 54분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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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몇 마리지? 12마리. 12마리. 아, 그런데 이게 살이 애벌 붙은 것 같아요. 예, 그죠? 아. 들어보시면, 예, 예. 한 700g, 800g? 18대 정도 나오는 것 같다 보니까, 일단 제가 대략 손계량 해보니까. 30마리 만. 예, 30마리에 만원. 요 페루산. 페루산. 맛있는데? 나도 세워주세요. 맛이 갑니까, 지금? 한치는 지금 단가가 아직까지 세요. 네. 다보지 하나 좀 많이 들어와서 좀 저렴한데. 세봐요. 가격은 있잖아. 그래도 한 마리 25,000원. 25,000원. 아, 오징어가 안 나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5달까지는. 그쵸. 오징어 작은 건 한 마리 만원, 큰 건 한 마리 2만원. 얘도 만원짜리 누구야? 이런 게 만원짜리. 만원짜리. 이런 게 만원짜리. 아, 그게 좀 만원짜리. 2만원짜리. 2만원짜리. 오늘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치 한 마리 드실 거면 이거 세 마리가 낫죠. 아, 진짜 그러네요. 가성비가, 네. 그죠? 가성비가 올랐어요. 예, 맞습니다. 네. 요건 이제 바구니에 이렇게 얼마? 요거는 얼마? 자연산 참돔이랑 자연산 방어랑 이렇게 담아놨거든요. 예, 예, 예. 3만원. 3만원. 자연산 참돔, 자연산 방어. 서비스는 내 맘. 아, 서비스는 내 맘. 손님 맘 아니고 주인 맘. 예, 저 대물 강은 얼마씩 해요, 자연산. 대강어? 어, 대강어. 이게 13kg짜리예요. 13kg짜리면 이제 키로당 얼마? 키로가 좀 팔았네. 마리로 팔아. 마리로. 13kg짜리 얼마? 요거는 하신다면 33만원. 양식보다 싸죠? 예, 양식보다 싸네, 진짜. 예. 일복은? 일복은 아직까지도 싸요. 키로에 2만원. 키로에 2만원. 그런 거 1kg 넘어요. 1kg 넘죠? 네. 예. 아부심을 가져야 되겠네. 아, 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도미하고 우럭도 엄청 크네요. 대물이네. 그죠? 자연산. 자, 요 주역이 됩니다. 45번이에요. 예, 홍삼. 이게 배가 아, 빨개야지, 홍삼. 예. 이거 진짜. 홍삼. 이것도 크네, 그죠? 이게 일반 해삼. 이거 일반 해삼. 그러면 이 홍해삼은 얼마가 나? 어, 요거는 1kg가 넘는 거에서 이런 건 7만원. 이런 거는 한 마리가 3만원. 아닌가? 요거는. 예, 뭐. 햇대. 햇대. 아, 맞아. 햇대. 햇대. 요게, 요거는 진오레미. 진오레미. 예. 요거는 쏨뱅이. 쏨뱅이. 어. 요게 꼴라. 꼴라. 예, 예. 아시죠? 예, 예. 그리고 요거는. 아. 장갱갱이. 장갱이. 여기 장사꾼들이 홍장치라고 많이 팔았어요. 아, 홍장치. 아, 종류별로 가격? 예, 요거 저렇게. 요거 횟대, 요거 제일 큰 사이즈는 요런 건 한 마리가 만 원. 예. 작은 건 두 개 만 원. 예. 꼴라기는 요런 거는 뭐 세 개 2만 원. 예. 어우, 야. 진오림이 아까 보여드렸던 예, 예. 사이즈는 그런 건 한 마리가 4만 원. 한 마리가 4만 원, 5만 원. 어, 요건 이거죠. 키로에 3만 원. 키로에 3만 원. 몇 마리가? 두 마리가 1kg가 안 돼요. 두 마리가. 1kg가 안 돼요. 예, 예. 예. 인원이 좀 오셔서 좋은 거, 큰 거 한번 먹고 싶다, 그러면 그런 거 드시면. 예, 맞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염라대왕이 부르잖아요. 물끄금 용왕님이 부르겠지, 뭐. 아, 재밌습니다. 자, 오늘 대물강어를 비교하고 45번 주역이네 시세 끝내겠습니다. 키로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3만 5천 원. 아, 대물장. 그럼 몇 키로 나간대요, 이 정도면? 10kg요. 예. 저까지 어느 게 제일 많이 나가? 여기서 사람마다 자기 좋아하는 거 사실. 아니, 그럼 사장님이 제일 많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가장 저렴한 거는 낙지하고 요 맥란을 많이 나가고. 낙지하고 맥란하고? 예, 그 다음에 요즘 오징어 귀하잖아요. 비싸다 이제 오징어 좀 예, 나가고. 예, 예, 예. 아, 그 말씀 잘하셨네. 오징어 귀할 때 오징어 젓갈을 먹어야 돼요. 예. 어, 아이고. 그리고 오징어가 젓갈이 두 가지. 네. 어, 저희 집에 파는 이 오징어 젓갈은 오징어 비싼 오징어 몸통을 한 거예요. 이 오징어 몸통. 아, 맞네. 오징어 몸통이고, 시중에서 가게에서 파는 거는 오징어 몸통이 없어요. 그거죠. 몸통이 없고, 오징어 귀뚜기만 있는 거예요. 귀. 오징어 귀뚜기 있잖아요. 그냥 몸통이 있고. 예, 예, 예. 오징어 조미를 몸통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남는 게 귀하고 다리가 남아요. 예, 맞죠. 예, 그거로 양, 해가지고, 그 마트 같은 데도 그런 데 가고, 이런 건어물 가게 그런 데 가고. 그렇습니까? 그, 저기, 그, 택배 됩니까?
기계비가 한번 가 이제 많이 가면 한 7천 들고 그렇게 가면 최한 기본으로 6천원 들어요. 예. 그래서 많이 가. 아 그래요? 5만짜리 3만원. 3만원 판매하신다고? 그래. 3만짜리도 우리 어제 장사 안 했어. 아. 오늘 배들이 들어왔어. 아 그래요? 오늘 제가 들어왔는데 장사 너무 안 돼. 요건 얼마씩 받아요? 3만원짜리. 3만원? 여기다가 자연산 볼락 한 마리 들어와서. 아, 그거 볼락, 자연산 볼락입니까? 어, 3만원. 아, 이거 넣고 3만원. 광어, 우러, 물치, 예. 볼락. 광어, 맞아, 물치까지. 아니요, 2인분. 2인분. 아, 2인분. 네, 2인분. 아, 요거 이쪽거든요. 여기에다가. 예, 같은, 같네. 도미가 있어갖고. 아, 참돔이 들어갔네, 맞네. 아, 그래도 5만원. 5만원, 저것도 5만원? 여기도 5만원. 예. 그럼 지금 한 채씩이 어때요? 한 채 만원. 한 마리 만원. 네? 저렴하다고. 네? 저번 주에는 한 마리 2만원 정도. 아니, 오늘 그, 한 바퀴 돌고 돌아보니까. 네. 2만원대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씨알이. 좀 작았나? 씨알이 좀 작나? 아니잖아요. 이 정도 씨알 좋은 거 아니잖아. 좀 괜찮은 거 같아요. 예. 저희는 만원 한 마리 만원 써야겠어요. 이제 갑오징어는? 그리고 25,000원. 25,000원. 식당에서는 상추국수 만원 포장해서 한 명이 아니라 네 명까지 한 자리에 7,000원이 들어가요. 아하. 한 예. 자리에 7,000원. 한 자리에? 네. 예, 예. 네 명까지 그냥 예, 예. 7,000원. 예, 예.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혜택까지 먹이 나을까? 얘기인가? 네, 그럼 여기서 혜택 갖고 이런 거 먹을 거면 식당 가서 편하게 안 해도 드시면 돼요. 이게 3만원. 저는 3만원. 3, 3마리 하면 3만원. 3만원 혜택는 거? 혜택는 건 별도. 그게? 저는 3만원. 이거 3마리는 얼마인데? 원래 만원당 9,000원 꼴인데. 아, 이제는 꼴. 네. 근데 더 싸게 받죠. 신이네, 72번. 자, 요 강도다리는 얼마씩이야? 키로에 25,000원. 저기. 귀치. 귀치. 키로에 3만원. 우럭은? 한 마리 만원. 꼬리, 그지? 도랑짱, 가자미. 맞아. 그래도 25,000원. 네. 역시는 2만원. 오후에 거다. 이거 돌삼치가 좀 비싸더라고요. 돌삼치가요? 네. 아, 그래요? 오늘 좀 비싸게 들었어요. 이게 한 마리에 3만원짜리. 한 마리 3만원. 네. 사이즈가. 3마리에 3만원. 그, 저 키로, 키로 딱이 넘죠? 네, 키로 넘은 것 같아요. 이렇게 3만원. 3만원. 3,500원. 베링 같은데? 네, 맞아요. 오, 잘하시네요. 예, 예. 아니, 뭐, 제가 이거 좀 알죠? 예, 베링 맞아요. 베링에서 들어. 이쁜데 물건이 센데, 그러면. 물건이 약한데, 바꿔놨잖아요. 아, 예.